과연 재벌은 요거트 뚜껑 핥을까요? 핥지 않을까요? 기대하세요. 요 앙큼 살벌한 인플루언서 재벌집 막내딸. 너 어렸을 때 이거 참 많이 먹었는데. 깔끔하게 따서 과연 핥아 먹을까요? 개멸기. 짜잔. 그리고 비행기에서는 고객님 말씀하신 와인 준비했습니다. 강한나 씨? 아나 이놈의 인기. 죄송합니다. 마카다미아 접시에 다시 담아다 드리겠습니다. Nope. Stop. 과거 봉지 뜯기 귀찮은 분의 갑질이 있었죠. 예전에 크게 문제가 좀 있었어. 아 땅콩? 하지만 그녀는 달랐죠. 또 요걸 SNS에 적극적으로 활용. 어그로는 이렇게 끄는 거지. 1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힘들어하는 스튜어디스 분들, 나보다 돈 없음 갑질하지 마셈. 갑질 다 내려요. 드디어 이 사고뭉치 공주님의 엄숙한 맞선 자리. 한 잔 따라줘. 뭐래냐? 어우. 직접 따라 마시세요. 야. 그녀의 비서에게 술 시중을 시키는데. 더. 왜 남의 비서한테? 더. 계속해서. 더. 꼬장이냐? 야. 왜 멈춰? 왜 내 지시도 없이 멈추냐고? 선을 넘는 재벌 자식. 이게 싸가지 없이 어따 대고 이씨. 이때.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그녀. 이게 싸가지 없이 어따 대고! 어디서 싸가지 없이 재개설도 한참 미친 게 내 직원 얼굴에 술을 뿌리고 있어! 이 재개설 탑클래스 걸크러시 공주님은 누굴까요? 국내 재벌 서열 1위 VC그룹 회장의 딸 강한나. 어때? 아니요. 이건? 어디 외계인 만나러 가세요? 능력 있는 광고 대행사 임원 같지? 설마요. 그녀의 곁을 지키는 이 특별한 남자는? 회사원 같진 않아도 다 이쁘긴 해요. 그렇게 공주님의 첫 출근에 광고대행사 VC기획 전 직원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가운데. 고아인 상무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상무님 처음이시죠? 무슨? 회사 생활. 싸해진 분위기. 모르는 거 많으실 테니까 앞으로는 물어보면서 일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키지도 않은 일 하다가 사고치지 마시고. 저 미친놈. 재벌집 막내 손녀를 도발하는 대행사 공식 어른마녀 고아인. 그럼 저는 바빠서 먼저. 도도하고 시크한 그녀의 도발에 열풍공주 한나는 지대로 빡쳐버립니다. 완전 미친년 아니야? 어따 대고 지금! 박 차장! 저거 잘라! 당장 빨리! 못 자른답니다. 왜? 고아인 상무가 지금 그룹의 얼굴이랍니다. 아이는 광고업계 1위 능력자이다. VC그룹 최초 여성 임원으로 언론에서도 유명해서 막 자를 수도 없었죠. 게다가 상무님 평생은 거치지 않고 바로 임원 달아주기 위한 얼굴 마담이라는데 이건 상무님도 아시잖아요. 저걸 계속 보면서 살라고? 답 없는 상황에 기분 확 상해버린 공주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알려줘야지 내가 왜 필요한지. 욕심만만치 그룹 내에 집 편은 없는 공주님이야. 한나 상무님한테 맡기신다는 일은 열이 좀 식어야 대화가 되겠지? 아이네 꿍꿍이도 모른 채 한나는 계속해서 짱구를 굴리는데. 이럴 땐 역시 아빠 찬스를. 왜? 성공하고 싶으시면 상대에게 실망할 여지를 주지 마세요. 특히나 회장님한테는 더. 이런 사소한 일도 직접 해결하지 못하면 회장님께서 상무님 믿고 큰일 맡기시겠어요? 아 그래도 짜증이 나는 걸 어떡하라고. 그냥 참아? 이대로 그냥 화병으로 확 죽어버릴까? 참으세요. 늘 곁에서 직원을 날리는 한나의 비서이자 브레인 박영우 차장. 그럼 실망의 여지를 줘도 되는 사람한테 가면 되는 거잖아. 한나는 바로 할아버지 왕 회장한테 모두 고자질해 버립니다. 원래 또라이가 또라이를 바로 알아보디. 어, 기분 나쁘게 왜 그런 거랑 날 비교해. 감정적으로 그런 말 하는 종자면 여자가 회사에서 거기까지 못 올라오디. 그럼 모습이라고 다 같은 모습으로 보면 안 돼야. 주인보다 옆머리통 굴리는 게 신묘한 모습들이 있디. 그럴 땐 시기 질투하지 말고 반드시
네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싫어? 내가 그런 거랑 한 편을 먹어? 아니, 누가 한 편 먹으랬니? 네가 절대 해결 못할 일을 맡기면 되지. 한나는 할아버지의 가공할 짱구에 존경심마저 들었죠. 역시 간달프. 다 알아. 박차장, 들어가자마자 고아인 상무 파일 전부 모아서 나한테 줘. 이미 모아놨습니다. 역시 신묘한 모습이야. 네? 한나의 다음 행동까지 미리 눈치까고 다 준비해놓는 신묘한 그녀의 흑기사 박차장. 두 사람은 최근 고아인 상무가 일부 문제 있는 직원들을 좌천시켰다는 걸 알아냅니다. 왜 이러는 건데? 누가 대장인지 보여주는 거죠. 회사 내 라인이 없으니까. 줄도 백도 없으니까 똘끼로 밀어붙인다? 사실 광고업계의 원탑 아인이었지만 지방대 출신 흑수저. 게다가 인맥도 없었던 그녀는 회사 내 주류 남성들과 갈등을 빚고 있었죠. 왠지 아인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한나. 할아버지 말이 맞네. 이거 딱 내 거네. 완전히 다른 과 같은데요?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미친년처럼 행동하는 타에 딱 내 거 맞구만. 둘 중에 하나는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전자? 그럴 리가요. 표정이 딱 후잔데 박차장도 실업수당 받고 싶은 거야? 어, 그럼 저 이제 놓아주시는 거예요? 뭘 속이냐. 그건 안 돼. 실업수당 취소. 공주님은 역시 기사님을 꽤나 아끼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일을 맡기려는 건 한나가 아니라 오히려 아인이었습니다. 큰일 맡겨야 하니까 이 정도 당근은 먹여줘야지. 도대체 한나에게 뭘 시키려는 걸까요? 한편 얼마 전 고아인은 그동안 부당한 업무까지 대행사에게 시키던 관행을 거부한다는 메일을 계열사 광고주들에게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아인의 숙적 최상무는 이 일로 빡친 광고주들을 부추겨 아인을 궁지에 몰아넣을 생각이었죠. 말을 안 들으면 매질을 해야죠. 아니 그러다가 또 광고주 갑질이네 뭐네 하면 편안하게 문책하실 수 있는 상황 준비해놓겠습니다. 다음날 이제 일 좀 하셔야죠. 오빠분 첫 출근 때는 언론사 인터뷰다 뭐다 홍보 엄청 많이 하던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가만히 계실래요? 아니면 뭐 좀 하시겠어요? 아인이 준비한 인터뷰 질문에 도배된 차기 부회장이란 말이 너무 기분 좋아버린 한나. 한시에 언론사 인터뷰 잡아놨습니다. 거기 써드린 대로 상무님 인터뷰하세요. 해볼래 하는 한나와는 달리 박 차장은 날카로웠죠. 고상무님이 광고주들한테 보낸 메일 일종의 명린을 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에게 인간이 대항한 거죠. 그걸 한나 상무님이 왜 수습해드려야 할까요? 제가 수습하면 사고고 한나 상무님이 수습하면 혁신이니까요. 아인이 미끼를 던지자 수십 년간 업계 관행으로 고착되어온 불합리한 적폐를 회장딸 그룹의 내일을 이끌 차기 부회장이 차기 부회장? 미끼를 물어버렸구만. 출근 첫날부터 혁신하며 새로운 리더십을 보였다. 부회장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인 오빠 강한수 부사장의 강력한 라이벌의 등장이라고 주목하고 있다. 얼음마녀 아인의 쪽집게 제안. 시점도 좋고 메시지도 좋은데 이용당하는 기분이 있네요. 기브앤테이크가 적절하겠네요. 단어가 기분을 결정하니까. 상무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무님? 어, 잠깐만. 온다. 느낌이 온다. 한나는 기사가 잘 빠진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는데 이것들이 미쳤나? 감히 누구랑 누굴 비교해? 강한수가 싫어하는 게 보인다. 아, 땡기는데 고아인 저거한테 이익되는 건 절대 해주기 싫고. 고민하는 한나. 그건 바보들이 하는 선택이죠. 남한테 이익되는 게 싫어서 자기 이익을 포기한다? 돈도 안 되는 질투는 연애할 때나 하시고 저랑은 손익계산만 하시죠. 나한테 올 손해는? 없습니다. 현재로선 주고받을 게 명확한 거래니까요. 그렇게 아인의 흑심 담은 조공을 기꺼이 받아먹기로 하죠. 고아인이 광고주들한테 보낸 메일 다들 어떻게 생각해? 아 좋아하죠. 진짜 쓸모없는 갑질이었으니까.
광고주한테 그렇게 보일래? 아님 고아인 혼자만의 독단적인 일탈 행위로 보이게 할래? 광고주들이 아인을 공격하게 해 밀어내려는 수작이었습니다. 포스터 만들어 붙일까요? 화를 편안하게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하 직원을 이용해 행동에 들어가는데 이미 딱 걸린 개수작. 권시디님이 이거 회사 로비에 붙인다고 하시던데요? 고맙게도 판을 더 키워주시네. 그 사이 한나의 인터뷰가 시작되고, 출근 첫날부터 개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셨다고 들었습니다. 회장 딸 출근한다고 하면 다들 날로 먹는다. 재벌 딸이 회사 와서 뭐 할 게 있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일 해야죠. 이런 일이라면 아무도 손 못 대는 구습 악습 해결하는 거. 제법 반응이 좋자 갑자기 텐션 팍 오른 공주님. 어줍지 않게 직원 식당에서 같이 밥이나 먹는 사진으로 홍보하는 거 구식이잖아요? 회장님 저번 달에 직원 식당에서 식사하셨습니다. 방금 한 말은 취소할게요. 그때 박 차장에게 연락하는 아인. 기자분들이 가실 때 배웅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한나 상무님이 직접.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회장 따님이 로비까지 직접 배웅을 해주면 그 황송함이 기사에 묻어나지 않겠어요? 그렇네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인의 말대로 한나가 기자들을 배웅하고 때마침 최상무가 부른 광고주들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로비에 도배되어 있는 포스터들. 최상무는 아인을 저격하려던 것이었지만 결국 한나를 저격하는 꼴이 돼버렸죠. 이것들을 승질 한번 부려보시죠. 자신에게 향한 화살을 한나에게로 돌려버린 어른마녀 아인. 광고주를 공격하는 제정신이 아닌 임원이 있어서 제가 모든 직원에게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솔선수범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임원은 당장 해고를 시켜버려. 누구야? 이거 시킨 사람 누구냐고! 얼마 후 이 사건의 흑막들이 한데 모이는데, 내 첫 출근 홍보한다고 열심히 준비해서 기자들 모아서 인터뷰하는데 거기다 대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똥물을 뿌리고. 저는 그 최상무님이 야! 발성 보소. 어디 낄때 묶일 때 구분 못하고. 방법 있나? 썩은 가지 쳐내야지. 최상무는 자기 혼자 살 길을 찾는데요. 이번 일은 저번 인사에 대한 권 씨디의 개인적인 원한으로. 상무님. 허튼 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나보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저씨? 저거 잘라요. 한나를 어릴 때부터 보아온 불시기획 대표. 일단 한나 상무님은 방으로 돌아가셔서 화를 좀 사귀시죠. 아니 지금. 한나 상무님. 회사에서 계속 이렇게 큰 소리 내실 겁니까? 대표의 단호한 말에 공주님도 어쩔 수 없었죠. 저도 왜 상황이. 이번 일 한나 상무님이 주도한 거라면서요? 아니요 그런.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우리가 찾아가서 컴플레인 걸었으면 회장님 따님하고 각을 세우는 건데. 혹시 우리 이용해서 제작 본부장 견제하는 거예요? 딱걸렸어. 이번 일 반드시 책임질 날이 올 겁니다. 제규에 제가 넘어간 최상무. 그 사이 신묘한 브레인 박 차장은 고래 싸움이 아닌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진 격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재밌네. 든든하다. 회사 임원들이 똑똑해서. 요 상무나 불행이들이 나랑 썸을 타자고 하니까 원하신다면 타 드려야지. 단어는 부적절하지만 의미는 적절하네요. 밀당이 뭔지 좀 보여드려야지 않겠어? 한나는 기죽지 않고 반격을 준비하는데, 한편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된 우원그룹 회장. 병보석으로는?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회장. 휠체어 타고 언론에 등장하시는 순간 그 네티즌들의 조롱이. 그럼 지금 나보고 지금 쌩으로 진역 다 살라는 거야! 우원의 황전무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데요. 진짜꾼들은 메시지를 만들어내죠. 그 메시지가 모든 걸 뒤집을 여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 메시지라면 어떤? 그건 대행사 사람들이 만들어 와야죠. 가능하겠습니까? 기적이 종종 일어나는 나라 아닙니까? 바로 광고를 이용해 우원 회장의 보석 석방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소식을 친구 최상무에게 전하는 비서실장. 법무팀도 못하는 일을
대행사가. 너는 정치 광고도 하잖아. 장수 아이고, 왕 회장이 직접 오더내린 건이다. 왕 회장의 지시라니, 만신창이가 된 최상무가 제기한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 우원은 두 대행사를 불러 기업 PR을 제안하는데. 기업 PR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가이드가 없다고요? 네. 상황이 워낙 특수한 상황이라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리스크 없이 경쟁만 하라는 뜻이었죠. PT 기한이 며칠입니까?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메시지니까요. 그 소식을 들은 한나. 우원 일을 우리가 왜 해? 일이 들어오면 하는 게 회사죠. 우원과 광고를 하면 서정이가 갑, 내가 을. 맞잖아. 하필 우원그룹 공주님은 한나와 앙숙이었고. 맞죠? 계약성? 아니 내가 재개설이 한참 위잖아. 늑대가 어떻게 개 밑에서 일을 하냐고. 살면서 을인 적 없으셨죠? 있겠어? 브레인 박 차장은 한나의 눈높이에 맞춰 친절한 설명을 해줍니다. 상무님 팔이 간지러운데? 제가 긁어주면? 박 차장이 내 팔을 왜 긁어? 내 손으로 하면 되지. 그쵸. 그럼 저는 완전한 을이에요. 근데 가려워 미치겠는데 손이 안 닿는 등을 긁어주면요? 아! 긁어주는 사람이 갑이죠. 그때 불현듯 떠오르는 왕 회장의 가르침. 주인보다 옆머리통 굴리는 게 신묘한 모습들이 있대. 역시 신묘해. 왜 저래? 박 차장, 여자친구 없지? 없습니다. 보면 볼수록 넌 딴 년한테 못 주겠다. 은근 상큼한 미소를 띤 한나를 불안하게 쳐다보는 박 차장. 좋아, 우리 썸 좀 타자. 갑자기요? 상무님, 저랑은 절대 안 돼요. 내가 박 차장이랑 썸을 왜 타? 이미 내 건데 내 거랑 썸 타는 사람이 어딨어? 이 상무 나부랭이들 속 태울 절호의 찬스인데. 이걸 좋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 그 썸이요? 딴 썸 탈래? 나랑? 남의 밥줄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알았어, 정색은. 박 차장은 최상무랑 고상무한테 전화해. 뭐라고 전할까요? 요 잔머리 공주 한나는 고와인과 최상무를 서로 경쟁을 붙이려 하는데. 테스트를 해보신다는 거예요? 응. 네가 절대 해결 못할 일을 맡기면 되지. 해내면 내 편, 못해내면 영원히 빠이빠이지. 등 한번 긁어보게 하면 알겠지. 이긴 사람과 손을 잡으시겠다는. 패배자 앞에 서 있었으면 재벌 될 수 있겠어? 역시 재벌 유전자를 타고난 한나. 우리는 언제나 똑같아. 이기는 편, 우리 편. 다 대행사와 경쟁 구도였지만 결국 아인과 최성문은 각자 PT를 준비하게 되죠. 여론을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물기를 트려는 거다. 보석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니까 대중의 여론만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적 문제는 법률 전문가들이 해결해야지 무슨 광고로. 장손, 넌 왜 항상 남들 가는 길로만 가려는 거니까? 괜히 한마디 했다가 찌그러지는 한나의 오빠 강한수 부서장. 타 대행사가 이기면 어쩌시려고요? 상무님 커리어도 걸린 문제인데. 한나는 두 상무에 대한 지난번 복수로 이번 기회에 패배한 쪽을 아주 뭉개버릴 생각이었는데요. 지든 이기든 얻을 게 있는 판이니까 우리는 객석에 앉아서 즐겁게 감상하자고.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만 보여주면 되니까. 그런데 이번 광고를 동생 한나가 주도하는 게 마음에 걸리는 강한수. 할아버지랑 강한나랑 둘이 뭔가 꾸미는 것 같은데. 우원 회장님 못 나오시면 아시죠? 우원 회장의 딸 서정과 약혼한 한수는 회장의 석방에 힘을 써야 했지만 한나도 견제하고 싶었습니다. 우원 회장이 나와야 네가 부회장이 될 수 있어. 몰라? 알겠습니다. 100%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긴 광고로 무슨. 그 시각 열심히 PT를 준비하는 아인팀. 좋은 기업 PR이 될 방향들이야. 근데 저게 목적일까? 저런 가치들이 지금 우원 그룹이 원하는 걸까? 좋은 카피들이지만 광고업계 1인자 아인의 생각은 달랐죠. 광고주가 원하는 걸 해줘야지. 그래야 대행사 아니야? 우원이 원하는 게 이런 거겠어? 그런데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 우원이 만듭니다. 설마 최상무? 좋은데? 뭐가 좋아? 워딩은 잘 잡아왔어.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번 PT 목적이거든. 김우원 회장이 원하는 것. 우원 회장?
보석 허가. 네? 눈치 뒤지게 빨라버리는 신묘한 고아인. 사익을 공익처럼 포장해서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광고가 해낼 수 있는 영역일까요? 광고가 지구난화 막을 수 있어? 그런데 왜 해? 우리는 인식을 심어주고 여론만 만들어주면 돼. 그건 우리의 영역이야. 역시 능력자. 한편 재벌 주식들이 모인 술자리. 뭐해? 술 안 따르고. 우원 공주 서정은 한나를 도발하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술을 따르라 말아야. 우리 갑한테 술 정도는 따를 수 있는 거 아니야? 더군다나 곧 있음 새언니인데. 둘의 자존심 싸움은 이번 광고 PT 문제로까지 번집니다. 따로 해서 PT 딸 수 있겠어? 당연하지. 내기할래? 좋아. 소원 하나 들어주게. 뭐든지. 소원 하나. 뭐든지. 결국 반드시 이겨야 하는 PT가 돼버렸죠. 강은수, 김서정. 이것들이 치고 들어오는데 객석에서 감상만 하고 있을 순 없겠지? 어떻게 하시게요? 승자를 기다리기보다는 승자를 만들어야지. 박 차장은 뭔가 생각이 있어 보이는데요? 만약 최상무랑 고상무님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한다면 상무님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그 답을 정하기 위해 먼저 최상무를 만나보는 공주님. PT 준비는 잘 되세요? 컨셉이랑 키 카피까지 정해졌습니다. 벌써요? 예비사 두널은 어서 나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상무의 혀는 아부에 최적화돼 있었죠. 좋은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면 아이는? 웬일이세요? 잘 되시나 궁금해서 왔죠? 부족한 건 없으세요? 시간. 아부타임 기은아주부류. 바쁘니까 할 말 없으시면 제 시간 뺏지 말고 나가주시겠어요? 고상무님은 성질 머리가 지랄 같아서 친구도 없으시겠다. 승질 머리는 둘 다 뭐 비슷한 듯? 그 사이 중요한 정보를 입수한 박 차장. 우원 쪽에서 들은 정보입니다. 어디서 났대? 결정은 하셨어요? 응. 누구요? 누구일까요? 들고 있는 고기 덩어리가 하나라면 더 굶주린 생명체한테 줘야, 먹여진 주인한테 감사해야 하지 않겠어? 던져줘. 더 배고픈 짐승한테. 그래서 한나가 선택한 사람은 아인이었죠. 더 배고픈 짐승이라. 박 사장님이 웬일로? 며칠 전에 우원 비서실장님이랑 황정문님이 면회 다녀오는 길에 나눴던 대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그분 여의도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고 하던데 물기를 더 줘야죠. 여론을 만들어서. 기적이 종종 일어나는 날 아닙니까? 아인에게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준 박 차장.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되겠어요. 근데 이걸 왜... 최상무님이 아니라 고상무님한테 드리느냐? 기브 앤 테이크. 우리 그런 관계 아닌가요? 그럼 저는 뭘 드리면 될까요? 승리요. 이번 PT. 사실 실적을 내지 못하면 상무 자리를 내놓아야 했던 아인. 한나의 고깃덩이는 공주로였던 그녀에게 다시 사냥할 힘을 주게 됩니다. 한편 기획팀 최상무는 모든 카피라이터들을 끌어모아 PT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기획팀이 컨셉 잘못 잡았다고 생각하시는... 광고는 핵심 타깃에게 보내는 러브레터 아니야? 편지를 아무리 많이 쓰면 뭐라나. 누구한테 보내는 건지를 모르는데. 여의도에 관심이 많은 그분. 편지의 타깃은 바로 우원 회장 재판을 담당하는 부장판사. 이건 단 한 사람을 위한 광고야. 그 한 사람의 마음에 평화를 줘야 기적이 종종 일어나는 나라가 될 테니까. 이번 광고는 우원 회장의 답답하고 분개한 마음에 평화를 주는 것이 핵심이었죠. 기도하고 있어야겠네. 내가 아는 걸 PT 끝날 때까지 최상무가 모르기를. 광고계 꼰들 중 최고인 고아인은 단번에 이 모든 걸 알아차립니다. 별로였어요? 진짜 유명한 집이었는데. 그래봤자 국밥이잖아. 아, 국밥춤. 오늘은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자면서요. 왜 맨날 먹고 싶은 게 순댓국이냐고. 제 뚝배기에 있는 고기 상무님이 다 건져 먹었잖아요. 비록 박 차장이 좋아하는 음식이 국밥이라 마음에 안 들어도 함께라서 마냥 즐거운 한나는 그를 사랑하고 있었죠. 잠깐, 그건... 이거 내가 먹는다. 그게 뭔지는 알고 드시는 거예요? 오돌뼈. 아니야?
야구 감독 마냥 사인을 보내지만. 오. 드세요. 아 그래 먹었다. 박 차장이 항상 안 먹길래 아까워서 내가 먹었다 왜? 아 쪼잔하게 고기 같지도 않은 것 가지고 진짜. 아 던져준 고기는 잘 먹었대? 고장모님 눈이 번쩍하던데요. 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진 한나. 예. 오셨습니까? 그리고 한나가 온다는 연락에 깔끔하게 정돈된 회의실.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집중해서 저희들이 키카피를 완성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메시지 방향이 마음에 안 드세요?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네. 뭐가요? 분위기. 너무 깔끔하고 건조해. 일반 회사 같아. 미리 전화를 해서 그런가? 아이네 회의실은 기습하기로 하죠. 한나 상무님 반응이 어떠신 것 같아요? 초짜가 이해하긴 어려운 방향이잖아. 대놓고 한나를 무시하는 최상무. 아니 그림이 이렇게 삐뚤어마뚤어 붙으면 안 되죠. 그치? 광고 대행사라면 이런 분위기여야지. 누가 회의 중에 문을 벌컥 열어? 회장 딸이요. 대충 사무실 분위기도 파악했으니 슬슬 간보기 시작하는 한나. 이번 기업 PR 어떻게? 임팩트 있는 메시지로 가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원그룹 상황에선 과하게 튀면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서 전략상 좋지 않을 텐데요. 사실 이 말은 강력한 메시지는 또 다른 이슈를 양산합니다. 우원그룹 상황에선 그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최상무가 했던 말로 아인을 떠본 것이었죠. 잔머리 대박. 딱 기획들이 회의실에서 할 만한 말들이네요. 기적을 만들어야죠. 두 상무들을 단시간에 파악한 한나. 최창수는 안정적이긴 한데 좀 뻔하고 고아이는 불안정하긴 한데 쓸만은 하고 통제만 가능하면 불안정한 물질이 파괴력은 높으니까 일단 지켜보시죠. 조언을 구하러 대표를 찾아갑니다.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키는 대로 하고 계신 것 같던데.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고 있죠. 사실 차기 부회장 자리를 노리는 한나. 그걸 위해 뭐든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때 놓고 가셨더라고요. 나 여기 있는 줄은 또 어떻게 알았대. 박 차장 지금 나 스토킹하는 거야? 산전수전 경험이 많은 대표는 둘 사이의 묘한 관계를 눈치 깠죠. 한나 상무님도 곧 선택해야 할 시간이 올 겁니다. 과연 한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한편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최상무 쪽과 달리 아인팀은 아직 제대로 된 키워드도 뽑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너 이거 뭐야? 이거 들고 당장 회의실로 와. 다들 당장. 은정 CD는 주인처럼 들어옵니다. 은정 CD. 네? 노트북 열어서 보여줘. 그녀가 써내려간 것은? 지은 죄도 없이 대행사라는 감옥에 살고 있구나. 억울하다 억울해. 완벽하게 억울해. 아무 말 대잔치 불평 불만이었지만 그 억울함을 보여주면 되겠어? 그 억울함에 사람들이 공감하게 되면 여론이 만들어지겠네? 그럼 기적이 종종 일어나는 나라가 되겠네? 억울함, 사람들의 공감, 여론, 기적. 아이는 구속수사로 감옥에 있는 우원 회장의 억울함을 사람들이 공감하게 만들어서 여론을 이끌어내고 결국 우원 회장이 풀려나는 기적으로 만들어보겠다는 판을 짭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폰을 보며 입이 귀에 걸린 박 차장. 지금 업무 시간인데요? 여자랑 톡이나 하면서 실실 쪼개? 이 중요한 시기에? 고상무님이에요. 법무팀장님이랑 미팅을 잡아달라고 하네요. 이거 봐라. 뭐 있네? 던져준 고기 소화시킨 것 같던데요? 아이는 뭘 하려는 걸까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이게 현실에서도 실현이 될까요? 해봐야죠.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된다고 하면 그건 사기꾼이죠. 그리고 누군가의 주소를 받아간 아이는 최영재 변호사님 맞으신가요? 변호사님 활동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원하세요. 1년에 30억씩. 변두리에 한 검찰 출신 변호사와 손을 잡고 예전 최성무 라인에게 갑질만 당하다 버려진 감독까지 섭외하죠. 하긴 장감독이랑 하면 최성무 쪽으로 말 세워나갈 염려는 없겠네. 그리고 한 남자의 영상을 담습니다. 23년 전 그날 기억은 나세요? 기억만 날까요? 23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남자와의 인터뷰를 끝내고 아이는 우여곡절 많던 PT 준비를 결국 마치게 되죠. 네, 편집 끝냈습니다. 근데 이거 시간만 좀 더 있으면 디테일 제대로 잡을 수 있는데. 괜찮아, 오늘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편지는 다 썼고.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을 우원 회장 재판 담당 부장 판사. 사장님, 오늘도 제일 일찍 출근하셨네요. 국민한테 월급 받는 공무원이 게으름 피워서 되겠습니까? 법원에만 계시기엔 아까워. 저런 분이 여의도 가셔서 큰일 하셔야지. 제가 보내는 편지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기적은 저한테도 필요한 상황이라. 다음날 한나와의 리뷰 시간. 자, 어느 분부터 하시겠어요? 너 왜 빈손이야? 리뷰 안 할 건데요. 경쟁 빛인데 혼자 안 할 까는 사람이 어딨어? 궁금하면 우원에 직접 오셔서 보세요. 내가? 왜요? 뭐든지 직관이 제일 재밌잖아요. 한나의 호기심만 잔뜩 건드린 채 가버립니다. 고아인 저게 또 날 매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분명 뭐 있는데. 의도는 보이는데 목적은 안 보이네요. 직감이 와. 안 가면 후회할 것 같은 느낌? 만약에 허접한 거 가지고 오라가라 했으면 본보기를 보여주면 되죠. 가자, 우원으로. 드디어 PT가 시작되고. 지금부터 우원그룹 기업 PR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경쟁사의 PT에 이어 VC기획 최성모의 PT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VC기획 기획본부장 최창수라고 합니다. 이때 부사장님까지 직관하러 왔습니다. 한나의 등장에 다들 놀랐는데. 어머, 부사장님이 여기 웬일이세요? 아니, 내가 못 올 거 온 건 아니지. 그럼요. 한 식구인데. 나 의자. 바로 의자를 대령하는 흑기사 박차장. 자리 좀 만들어주세요. 아! 뭐 어쩌겠어요? 땅 잡은 나라에서. 우리 회사 실력 한번 볼까요? 그런데 당당한 한나와는 달리 PT를 마친 최상무 얼굴이 굳어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딴 거 보자고 직접 오셨나 봐? 나 보고 말씀하시죠. 허접한 거 두 개 보면 시간 낭비만 두 배지. 이딴 PT 안 해도 우리 VC계획 업계 1등이야. 그럼 안 하면 되겠네. 안 하면 누가 손해일까? 의리 손해겠지? 등 긁어주는 사람이 갑인 거 모르나 보네. 등신. 뭐? 점점 파국으로 치닫는 그 순간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해. 맥 한번 제대로 끊어줍니다. 보셨죠? PT장에서 기절할 만큼 잠도 못 자면서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정리할 건 정리해야겠죠? 조은정 씨들? 소란 피우는 사람은 여기 앉아있을 자격 없지? 저격질로 극딜 넣어주고. 너 나가. 어른마녀 아인의 카리스마 넘치는 PT가 시작되죠. 하지만 뭐 읽어보시고요. 트렌드가 어쩌고 시대의 화두가 어쩌고. 오늘 하루 종일 들으셨을 이야기일 거고. 너무 성의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성의 없이 듣고 계시니까요. 헐, 어이가 없어지는 공주님들. 아, 지긋지긋해. 지금 뭐 하는 걸까요? 그러게요. 들으나 마나 쓰잘데기 없는 소리들인데. 이제 우원 공주도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일단 쓰잘데기 없는 걸 원 플러스 원으로 준비했나 봐. 자존심이 상한 한나. 불켜. 그룹에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했는데도 대규모 기업 PR을 준비하시는 이유. 그 이유를 몰라서 다들 저렇게 새날아가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왜 하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문제는 아는데 답을 모르니까 빙빙 돌아가는 거죠. 이제 시작이었죠. 지금부터 그 다리 내리고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 자세로 듣다가 놀라면 허리 디스크 터지니까. 공개되는 진짜 PT. 바로 우원회장 보석허가 프로젝트라는 우원의 가려운 것을 벅벅 긁어주는 직접적인 문구. 디스크 터지기 전에 우원공주는 다리를 내리고 모두의 시선은 아인에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절대 한나 옆에 두면 안 되겠네. 지금부터 진짜 프레젠테이션 시작합니다. 이어진 아인의 메시지.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23년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옥살이를 한 어떤 남자의 인터뷰 영상이었죠. 보상금 준대요. 23년을
돈으로 어떻게 보상합니까? 얼마면? 도대체 얼마면 내 딸 자라는 것도 못 본 게 보상됩니까? 이 남자의 억울한 사연은 대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고 공감을 얻었는데요. 이 사건 담당하신 재심 전문 최영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아니 얘는 아이니 만났던 그 변호사. 우리나라는 구속 비중이 아직 너무 높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자극적으로 방송해 주세요. 광고 물량은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우원은 이 분위기를 몰아 구속 수사에 대한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아이니 메시지는 우원 회장의 재판을 맡은 부장 판사에게 제대로 전달됩니다. 여의도 가는 길 뚫어드렸는데 마음엔 드십니까? 아, 예. 이 연쇄작용으로 본 법정은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는 원칙과 국민의 민의에 따라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적은 김 의원의 보석을 허가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잘했어. 돈은 그렇게 써야지. 댁에 가시면 밤에 치킨 한 마리 시키시죠. 왜? 이 또한 아인의 전략이었죠. 우리 아빠 치킨 안 좋아하는데? 회장님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달라지죠. 보석으로 풀려난 대기업 회장이 아니라 치킨이 먹고 싶었던 나랑 다를 게 없는 한 인간으로. 아인의 깔끔한 마무리. 20억을 써도 못해낸 일을 2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한다. 누구야? 어떻게 자리 한번 잡을까요? 응. 하지만 패배한 최상무는 죽을 맛이었습니다. 내다 버리자고요. PT 하나 졌다고 기획본부장을 해고한다고요? 한나는 마음먹은 대로 최상무를 자리로 들지만 아니 그게 사소한 실수 하나로 해고될 수도 있고 오너의 기분 상태를 파악해야만 살아남는 그런 회사에 어떤 직원들이 남는지 아십니까? 아부하고 사내 정치질에서 승진하려는 그런 부류들. 진짜 일 잘하는 직원들이 회사에 남지를 않죠. 한나가 코올리게 시절 바나나 우유에 빨대를 꽂아 달래던 VC 기획 대표는 여전히 다 큰 한나를 잘 타이르고 있었는데요. 덕분에 최성문은 잘리진 않고 지방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본사 임원들이 네 칭찬 많이 하더라. 다 우리 VC 기획 직원들이 잘해준 덕분이죠. 사실 고상무가 한 일이지 네가 한 일은 아니니까. 내 직원 성과니까 당연히 내 성과지. 일 잘하는 모습을 밑에 두는 거 그것도 주인의 능력이지. 걸어. 그럼요. 입을 다무는 한수. 그 여자 모습 나를 한번 봐야겠어. 우원 회장님도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던데.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우원 회장이랑 식사하는 자리에 의자 하나 더 놓으라고. 내 옆자리로. 그리고 출근 시간. 구두 새로 샀어? 네. 오. 신발빵. 뭐야 이게. 아침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헐 또? 창의력은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때 발현된다. 책에도 나온다고? 책이요? 인터넷에서 보셨죠? 아 좀! 아침부터 꽁냥꽁냥. 가깝네. 좀 과하게. 둘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한수와 뭔가 꼬투리를 잡은 비서실장. 그리고 그날 저녁 아이는 왕 회장의 집에 초대받게 되는데. 고상무님, 내가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시를 할까? 월급 받고 한 일인데요, 뭐. 마인드도 좋네. 웃음이 왜 이래? 그 월급 나도 줄 수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해요. 원하는 만큼 줄게. 어? 얼마요? 그 전에 저한테 말씀하세요. 본사 마케팅 전무 자리도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눈독 들이는 아인을 눈여겨보는 왕 회장. 반면 한나에게 버림받고 좌천될 위기에 처한 최상무는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죠. 한나 상무는 고아인 손잡겠다는 거잖아. 그럼 강한수 부사장도 대행사에 자기 사람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어? 부사장은 고상무 자기 편 만들려는 것 같은데. 전리품 하나 들고 가면 되잖아. 마침 한나와 박 차장의 묘한 분위기를 알고 있던 비서실장은 이 사실을 최상무에게 알려줍니다. 만약 둘이 그렇고 그렇다면? 강한나는 아웃이지. 왕 회장님이 그 꼴은 절대 못 보니까. 뭔가 전리품을 찾은 것 같은 최상무. 아니 이 맛있는 민트를 왜 안 먹냐고. 초코랑 치약을 어떻게 섞어 먹습니까? 서로 다른 게 섞여야 시너지가 나지. 입맛도 촌스러워, 구두도 촌스러워. 엄마가 사준 건데요? 아, 어머님이 어쩐지 클래식하고 품격 있더라. 급 태세 전환 공주와 삐돌이 흑기사 박 차장. 다시 보니까 확실히 뭐 있어 보이네. 최상무는 후배 직원을 시켜 두 사람을 감시하게 하는데.
아 그러니까 시너지가 중요하다는 거잖아. 서로 다른 게 합쳐져야 시너지. 그걸 넘어서 융화가 일어나지. 시너지 좋죠. 융합도 좋고. 좋아? 어우 야 꿀 떨어지겠다. 그럼 나랑 사귈까? 갑자기? 네 그러시죠. 그럼 오늘부터 1일. 숱한 장난에 면역이 생겨버린 박 차장. 나랑 융합하자. 융합이요? 응. 이번엔 깊게 찔러보는 한나. 결혼. 뭐라고요? 상무님이랑 저랑요? 저에 대해서 뭘 아시는데요? 국밥 중이고 엄마가 사준 구두 신고 복싱 선수 출신에 이때 훅 들어오는 박 차장. 당황한 나머지 한나는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데 뭐 일도 잘하고 외모도 괜찮고 같이 좀 든든하기도 하고 늘 흑기사처럼 지켜주는 박 차장을 사랑하고 있던 한나 공주는 얼떨결에 속마음을 들키고 말았죠. 그럼 가시죠. 융합하러. 그런데 박 차장이 데려간 곳은 다름 아닌 구청? 결혼하자면서요. 혼인신고 해야죠. 박 차장, 지금 장난해? 진지한데요? 당장 혼인신고부터 합시다. 시익에 나오는 박 차장의 모습에 한나는 또 당황하고 좀... 상무님, 저 좋아하세요? 훅 들어온 돌직구. 뭐... 관심이 좀 강하게... 그러는 박 차장은 나 좋아해? 네, 좋아해요. 조금도 주저앉고 몸쪽 꽉 찬 고백을 날립니다. 다들 강한나 도라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강한나의 단점이라고 하는 그 모든 점이 저한테는 전부 장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 모든 걸 덮을 만한 진짜 단점이 하나 있죠. 그건 바로 재벌 3세 머슴이랑 정군 나면 상무님 미래는 끝인 거 아시죠? 왕 회장은 한나가 어릴 때부터 그녀가 정을 준 운전기사들을 가차없이 잘라버렸죠. 저랑 상무님이랑 섞으면 시너지가 안 나요. 서로에게 독이지. 혼인신고 안 할 거면 가시죠. 냉철하게 말하는 박 차장의 옷자락을 겨우 붙잡는 한나. 진짜 나 좋아해? 네. 그러면 됐어. 나머진 내가 해결하면 되니까. 뭘 어쩌려고? 학교에서 왜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가르치는 줄 아세요? 직업에 귀천이 있으니까. 직업도 사람도 신분도 여전히 귀천이 있어요. 큰 걸 얻고 싶으시면 작은 건 포기하셔야죠. 사람 하나 내 맘대로 못 좋아하면 그게 무슨 재벌이야! 사람 하나만 내 맘대로 못 좋아하는 거죠. 그 외에 대부분은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한나에겐 그룹 승계라는 큰 꿈이 있었고 박 차장은 그런 한나의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몰래 지켜보던 최상무의 끈앞으로 있었죠. 강한나 상무님 회사 생활 즐겁게 하고 계셨네. 최상무에게 자신의 약점을 들킨 줄 모르는 한나는 퇴근 시간 아인과 마주치는데 웬일 혼자 가세요? 그림자는 어디다 두시고. 작용과 반작용 중이에요. 오늘은 나 혼자 갈 거니까 박 차장도 알아서 가. 저랑 술 한잔 하실래요? 둘이서요? 그림자는 술 안 마시니까. 좋은 기회지만 아이는 다음에 하시죠. 오늘은 선약이 있어서. 이할 줄 없었죠? Nope. 그런데 이때 갑자기 나타난 최상무. 두 분이 함께 어딜 가시나 봅니다. 헛들이 짚었어. 승리의 주역끼리 한번 뭉칠 만도 하죠. 누가 보면 최상무님이 PT 딴 줄 알겠어요? 우원 PT보다 더 큰 프로젝트 하나를 맡기도 했고. 그럴 일은 없는 걸로 아는데 뭘 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한나 상무님께서 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나의 약점을 알게 된 최상무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아부할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그 약점을 이용해 강한수 부장의 라인을 타서 살아남을 생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VC기획 기획본부장 최창수. 그런데 고아인? 부사장에게 아인도 초대받은 것이었죠. 오늘 보여주시기로 한 거 먼저 볼까요? 구청에서 찍은 한나와 박 차장의 사진을 건네는 최상무. 나쁜 예감은 꼭 틀리지 않는다니까. 아닌가? 좋은 예감인 건가요? 부사장은 그걸 아인에게까지 보여줍니다. 한나가 진행한 인사 발령은 취소시키겠습니다. 한편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 줄 모르는 한나는 대표를 만나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는데 한나 너도 세상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마음에 안 들면 바꿔야지. 뭐를요?
널 바꾸든가 세상을 바꾸든가. 다음날 감이 좋으네. 바꾸려고 하지 마. 나도 안 바뀔 거니까 두고 봐. 내가 누군지 확실하게 보여줄 테니까. 나를 왜 바꿔야 하는데? 세상이 바뀌면 되지. 난 달라. 다르다고? 아이 깜짝이야. 한날 고주파가 집안을 흔들어 놓을 때. 저 승질 머리 누가 데리고 사나 저거. 아유. 왜 없겠어요. 집신도 다 제 짝이 있는 법인데. 앞으로는 박 차장도 아침 같이 먹는 게 좋지 않겠어요? 같이? 매일 보는 한 식구 같은 사이인데. 이 녀석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식구 같은 사이라 그럴 리가 없는데.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이때 왕 회장의 호출을 받은 아인. 강한수, 강한나 중에 누구 손을 잡을 거니? 이런 질문엔 정말 대답을 잘해야 하는데요. 과연 아인은 누굴 선택할까요? 강한나 사진은 본 걸까 못 본 걸까? 지금 회장님이 듣고 싶으신 건 제 생각이 아니잖아요. 제가 회장님 지시에 따르길 원하시는 거지. 이거 오랜만에 사람이랑 말하는 것 같구만. 역시 통찰력이 뛰어난 아인. 넌 둘 중 누구의 손도 잡지 말라.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힘. 회장이 되려면 그게 필요하지. 그러니까 강한수, 강한나 이 둘의 스트레스가 돼주라.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결국 한나와 한수를 치열하게 경쟁시키려는 속셈이었죠. 한편 전투적으로 식사 중인 한나 공주. 아침에 고기 잘 안 드시잖아요. 술도 그렇고. 전장에 나가는 장수니까. 난 결정했어. 그러므로 박 차장은 그냥 계속 나 좋아해. 나도 그냥 계속 좋아할 거니까. 사랑이 무슨 전쟁처럼 이기는 싸움인가 싶지만. 그러다가 다 뺏길 수도 있어요.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내가 세상을 만들면 돼. 지금 가진 거 전부 다 잃을 수도 있는데도요. 박 차장 없으면 어차피 세상에 내 편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비장한 장수처럼 고기를 씹어먹는 한나. 그리고 좋은 카드를 쥐게 된 강한수는. 대행사 최상무님 인사발령 취소하시라고요. 전리품이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그 정도면 쓰다듬어 줘야죠. 그리고 실장님이 박 차장 용기 좀 북돋아 주시고요. 미리 겁먹고 도망치지 못하게 하란 말씀이시죠. 한나와 박 차장을 결혼시켜 한나를 그룹 승계해서 영원히 아웃시킬 생각이었죠. 박 차장님은 복싱선수 출신이시라면서요? 네. 운동하다가 뒤늦게 공부 시작해서 남들이 다 불가능하다는 일을 해내신 거네요. 뭔가를 시작도 하기 전에 미리 포기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네요. 뭔 쌉소리야. 파이팅 하세요. 최상무까지 개설치는 게 수상한 박 차장. 상대팀이 날 응원한다는 건 내가 강한 나의 약점이 됐다는 건데. 박 차장은 곧바로 아인에게 달려가 상황을 파악합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뭔가 알게 되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박 차장님에게 그동안 받은 게 있으니까 거짓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겠죠? 두 분이서 구청에 다녀오신 건 알고 있습니다. 이제야 모든 걸 깨달은 박 차장. 약점이라고 해서 꼭 제거해야 되는 건 아니죠. 과연 그럴까요? 강점은 자신을 타인에게 각인시키는 방법이고 약점은 자신을 타인에게 사랑받게 하는 방법이니까 숨기지 말고 잘 드러내면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수가 있죠. 혹시 지금 저 응원하시는 건가요? 제가 누굴 응원할 사람으로 보이세요? 대행사 공식 어른마녀 아이니 그럴 리 없죠. 하지만 이쪽은 이득은 안 보이는데 마음이 가네. 그게요. 그런데 그때 최상무와 마주친 한나. 최상무님 반갑네요. 의외인데요. 당연히 반갑죠. 얼마 못 볼 뿐인데. 최상무님한텐 회사 생활이 좀 버거운 것 같아 보여서 제가 맛 좀 보여드렸는데 마음엔 드세요? 마음에 쏙 듭니다. 뭔가 일이 잘못된 걸 쎄하게 느끼던 한나에게 마침 연락이 오는데. 시간 되면 같이 저녁이나 먹자. 저녁? 나랑? 뜬금없는 이 식사 자리는. 박 차장님, 어서 앉으세요.
박 차장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한수의 메시지였죠. 똑똑해, 능력 있어, 건강해, 거기다 외모까지. 여자한테는 100점짜리 신랑감 아니야? 그러게. 이걸로 상황 파악이 다 된 한나는 회사와 박 차장을 두고 고민에 빠집니다. 성훈님. 내일 얘기해. 차갑게 돌아서는 한나. 박 차장은 괜히 헛웃음만 나왔죠. 내가 왜 오르지도 못할 나무를 보고 있나. 한나와 이어지는 것은 현실성 없는 일이었지만 아인의 말을 듣고 잠시나마 공주님과의 이상을 꿈꾸기도 했던 흑기사 박 차장. 대기업 들어갔다고 우리 엄마가 참 좋아했었는데. 다음날 대표는 최상무의 좌천인사 발령이 취소된 사실을 한나에게 알려줍니다. 소소한 전투에서 승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최종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아, 뭘 어쩌라고요? 져주세요, 일단은. 분이 안 풀려 씩씩거리는 한나. 뭐라고 하세요? 강한수가 최상무 인사발령 취소했다잖아. 정보 제공자가 누군지는 파악된 거네요. 이게 강한수한테 붙어서 날 엿먹여? 방법을 말해줘야지, 방법을. 쓸데없이 바둑돌이나 놓으면서. 이때 돌파구를 찾게 되죠. 돌이 있었네. 뭐요? 있어? 큰 돌? 그 돌은 과거 맞선 볼 뻔했던 이놈. 부모 덕에 사람 노릇하는 돌대가리들. 그게 사람이야? 울산바위지? 그럼 뭘 어쩌겠다는 거야? 자수성가한 놈이랑 살 거니까 신경 꺼주세요. 그렇게 거절했던 놈이었죠. 지는 건 못해도 저주는 처근할 수 있지. 뭘 어쩌려는 걸까요? 나 맞선 볼 거야. 그러세요. 오해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야. 어차피 사람 아니니까. 석상그룹 아드님이라고 들었는데. 바로 웨이크 맞선으로 박 차장과의 일을 덮어보려는 한나의 계획이었지만 그걸 간파한 강한수 부사장은 수작을 부립니다. 한나 비서가 있어. 걔를 좀 건드려. 밟아주라고. 내가 확실하게 매일할게. 그렇게 맞선을 보게 된 두 사람. 야, 소믈리에 바꿨냐? 네. 아니, 맛이 왜 이래? 죄송합니다. 다른 걸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됐어요. 그냥 두고 가세요. 말 좀 길게 하지. 반말하지 말고. 아니, 존댓말은 존댓할 만한 사람한테 하는 거지. 진짜 머리에 돌이 들었나? 이때. 야. 일로 와봐. 까딱까딱 킹받는 손가락으로 박 차장을 부르더니. 한잔 따라와봐. 술을 따르는 박 차장. 더. 하지만 이미 너무 가득 찼죠. 야, 왜 멈춰? 넘칠 것 같아서 멈췄습니다. 네가 결정하는 사람이야? 왜 내 지시도 없이 멈추냐고! 죄송합니다. 헐, 와인을 얼굴에 뿌리다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게 싸가지 없이 어따 대고, 이씨. 이런 수모에 박 차장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나를 위해 참습니다. 하지만 폭발해버린 한나. 박 차장 건드리면 이게 싸가지 없이 어따 대고! 아주 죽 되는 거죠. 뭐하는 짓이야? 그럼 넌 뭐하는 짓이냐? 넌 웨이터의 법칙도 모르냐? 웨이터나 부하 직원에게 무례한 사람은 절대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다. 전 세계 CEO들이 다 아는 비즈니스 룰. 아니, 맞선 자리에서 무슨 비즈니스 룰이야? 술사대구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돌머리. 너 우리 집안이랑 엮이고 싶어서 정략 결혼하려고 나온 거잖아. 어디서 싸가지 없이 재개설도 한참 미친 게 내 직원 얼굴에 술을 뿌리고 있어! 그런데 이런 상황은 모두 예상된 일이었죠. 한 시간 만에 전화가 왔다는 건 생각대로 됐다는 소리네. 강한아, 그거 완전 개싸이코! 강한수 부사장은 술만 들이키는 한나 몰래 박 차장에게 연락합니다. 네, 부사장님. 잠깐 나오세요. 한나한테 말하지 말고 조용히.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말하는 네. 강한수. 한나 계속 만나세요. 결혼까지 쭉 내가 도울 테니까. 부사장님 이익은 보이는데 제 이익은 뭘까요? 현금 3천억이랑 계열사 건물 관리하는 회사 지분 100% 줄게. 생각해봐. 연락 기다릴게. 빠른 시일 내에 답드리겠습니다. 현금 3천억에 플러스 알파. 게다가 좋아하는 한나와의 결혼이라니? 하지만 그러면 한나는 그룹의 후계자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죠. 너는 왜 가난한 거냐? 왜?
피자 두 판 사주고 비트코인 10만 개 받은 사람도 있던데. 최고가 8천만 원에 10만 개면 8조네. 집에서 비트코인 채굴이 나올걸. 그쵸? 그랬으면 강한수 정도 누를 수 있었는데. 그랬으면 혼란스럽지도 않았을 텐데. 그러더니 저 죽을 것 같아요. 흑기사 박차장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빨리 힘 좀 빼세요. 아, 숨 막혔구나. 그만 내려오세요. 싫은데? 월급 줬는데? 업어주는 거 월급에 포함 안 돼요. 얼만데? 업어주는 건 얼마야? 갑자기 표정이 굳는 박차장. 서비스 공짜로 해줄게요. 평생? 평생 그럼 죽어. 아파요. 이럴 거면 내리세요. 산책 좀 하자. 자기 발로 걷는 게 산책이지. 이게 무슨 산책이에요? 어우, 이거 혹시? 먹은 거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먹어? 그리고 다음 날. 드세요. 이거 상무님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오, 오돌뼈. 그거 오돌뼈 아니에요. 그럼 뭔데? 돼지 귀. 박 차장! 지금까지 나 속인 거야? 내가 이거 먹으면서 좋아할 때마다... 상무님. 갑자기 정색하는 박 차장. 주변 좀 보세요. 다 쳐다보는 사람들. 부끄러워서 못 있겠네요. 좀 볼 일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아, 나 혼자 두고 간다고? 네. 성인이면 혼자서도 뭐든지 잘해야겠죠? 그렇게 휙 가버립니다. 저 정도 건물이면 한 500억. 적은 한 700억 정도 할 거고. 3천억이면 써도 써도 돈이 남네. 전화하지 마세요. 흔들리니까. 그리고 박 차장이 도착한 곳은 부사장실이었죠. 마음은 정한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래?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직서. 야! 이 한나 따라다니더니 똑같이 미쳐가지고. 강원수는 이 상황이 납득이 안 갔는데요. 너 한나 좋아하지? 네. 이 정도 돈이면 적은 것도 아니고. 엄청난 돈이죠. 근데 어떻게 이런 제안을 거절할 수가 있지? 행복하게 살려고요. 이 돈 받으면 한나 상무님 미래에 염산 뿌리는 꼴인데 행복하겠습니까? 그 시각 한나는 대표를 만나고 있었죠. 박 차장 이용해서 한나 상무님 끌어내리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알고 있었잖아요. 일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사실 한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들이랑 다른 길을 가면 남들이 겪지 않는 일도 겪을 각오 하셔야죠. 대표 일침에 할 말을 잃은 한나와 모두 정리하고 오는 박 차장. 사표 냈어? 네. 아, 뭐야, 나랑 상의도 없이. 다 눈치채고 있으시니까 더 설명할 필요 없겠네요. 그러더니 바나나 우유를 꺼내죠. 그거 꽂기만 해봐. 꽂았다. 철 좀 드세요. 그의 마지막 조언. 그럼 전 영원히 퇴근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난 안 봐. 그러라고 이러는 겁니다. 박 차장 없음. 세상에 내 편 아무도 없어. 내가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박영우 너 하나밖에 없다고. 압니다. 제가 이대로 있으면 상무님이 가진 모든 걸 빼앗길 수 있다는 것도. 한나는 그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많이 배우셨길 바래요. 섞으면 시너지가 나지 않는 관계도 있다는 걸. 결국 박 차장의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공주님. 하지만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죠. 난 울지 않아. 그가 꽂아준 바나나 우유를 마시며 난 울지 않을 거야. 과연 한나와 박 차장은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지, 아니겠죠? 전국 시청률 16%를 돌파하며 빅히트를 치고 종영한 JTBC 드라마 대행사. 이 영상에선 재개서열 1위 집안의 강한나와 그녀의 오른팔이자 머슴 박 차장을 주된 시점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2023년 1월 시작한 첫 방송부터 2월 마지막 방송까지 우리가 잘 몰랐던 광고 대행사 업계의 뒷이야기와 그에 따른 다양한 캐릭터들의 등장으로 호평이 자자했죠. 특히 성공을 트로피가 아닌 자신을 지키는 갑옷이라고 생각하는 고와인의 이보영은 특유의 정확한 발음과 발성, 그리고 차분하지만 도끼 품은 눈빛을 담은 뛰어난 연기력으로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여기에 직감이 뛰어난 톡톡 튀는 재벌 3세 강한나를 맡은 배우 손나은은 더 이상 걸그룹 에이핑크 시절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강한나와 찰떡궁합이었죠. 등장할 때마다 선보였던 화려한 패션은 물론
박차장역 한준호와의 러브라인도 볼 때마다 두근두근. 회사 내 학연과 지연으로 똘똘 뭉친 기득권과 이를 타파하려는 비기득권들.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낙하산 재벌 3세 딸과 자수성가 흑수저 여성의 갈등과 협업, 은밀한 사내 정치와 치열한 수싸움, 가업 승계를 위한 재벌 3세들의 전략적 선택 등 이기는 게 무조건 최고라고 생각하는 아나무인 주인공 고아인이 자신의 오장육부인 팀원들과 함께 점차 사람다워지는 성장형 서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재들이 한데 어우러져 몰입감이 엄청납니다. 드라마 대행사의 송수환 작가가 실제 광고업계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현실적인 디테일까지 꽉 잡았다고 하니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추천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JTBC 홈페이지에서 대행사 몰아보기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저는 그럼 또 다른 재밌고 의미 있는 드라마 소개로 다시 찾아올게요. 믿고 보는 카랑, 구독, 좋아요, 알람, 부르르, 카랑카랑.